성탄과 연말연시를 위한 등불들의 장식이 어느 때보다도 휘황하게 빛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지는 이 계절에 우리는 밀린 일을 깨끗이 정리하는 가운데 불우한 이웃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성탄 자정미사가 봉헌된 명동 대성당 등 전국의 천주교 성당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며 자기 수혜신을 다짐했습니다. 영락교회를 포함한 개신교 예배당에서도 성탄 예배를 갖고 구세주 강탄의 현대적 의미를 새겼습니다.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난하고 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생활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복음의 생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.